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석가산입니다. 자, 아이고 바베큐는 익어가는데 아직 먹을 순 없고. 아이리스 뭐하니? 아직도 안 자고? 이야기를 해보자. 저의 두 이웃 중 한 명입니다. 한 명은 박사라는 애인데 걔는 되게 비호감이에요. 죽을 거 다 죽고 좀 가서 뭔가 좀 사봅시다. 여러분 어서 봐. 내 지금 포스트에 뭐 안 왔으려나? 아무것도 안 왔네. 선물 샀는데 너글 포트에서 뭐 구입했는데 뭐 안 오네요. 여기 제가 만든 집 침대입니다. 무슨 소 먹이 같죠? 자폐? 여기 뭔가 삽이 있어야 될 텐데 삽이 없네. 삽이 있어야 뭔가 캘 텐데. 잡초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뽑아주고요, 여러분. 그러면 이게 게임이 실시간이기 때문에 보시면 여러분 그쵸? 지금 딱 저녁. 지금 몇 시야? 7시 49분. 다 팔 수 있어요. 사과 같은 거. 습자. 이걸 뭐 잡고 이거 다 팔아야 되겠다. 다 팔고 새총도 있고 잠자리채도 있고. 이건 했습니다. 한번 한 적이 있고. 그래서 봐. 어? 마일리지. 네, 마일리지 나왔네. 마일리지 시스템은 이렇게 마일리지를 쌓아서 돈을 갚거나 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. 마이 디자인 필요 없고 카메라도 필요 없고. 자나 벌써? 아이고 들어갈 수 있네요. 제 이웃 중 한 명인 박사님입니다. 이름이 박사. 좀 이상한. 침낭 밖에 있네. 운동 많이 하네. 돼지가 딱 보면 돼지인데 그죠? 돼지가 다이어트 하려고 한다니 참 이치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. 자 이제 이웃 동료들도 잘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. 메시지 보틀. 메시지 보틀이 있나보다. 어딨어 어딨어. 어디가 있는 거야? 뭐야 없구만. 물고기나 낚자 온 김에. 여러분 이 게임은요 목표가 없어요.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. 와 바다 물고기 처음으로 갖다 왔다. 우와 광어다. 도달인가? 가자미. 도대체 메시지 보틀이 어딨지? 여러분 저기다가 요거는 제가 심어놓은 히아신스입니다. 그리고 메시지 보트 안 떼어내놨는데 없잖아. 이씨 왜 거짓말하지? 저기 뭐가 빛나는 거 아닌가 저거? 뭐야 저기. 저거 뭔가 뭐가 있는데 파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안 되나? 아직 저쪽으로 못 건너갑니다. 아직 와 밤에 있는 물고기라니. 물고기야
물고기야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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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온다, 온다. 아, 도망갔다. 사과도 좀 따고. 아이리스 집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어떻게 생겼나? 아무도 없으면 못 들어가네. 매너 좋다. 얘는 영어 몇 시까지 하나 모르겠네. 가서 일단 팔거 팔고요. 갚을 거 갚고.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. 생물을 잡았어. 뭐 잡아 보여줄까? 이렇게 지금 횡령해 가는 거 아닐까? 그죠? 어, 좋은 앱 주세요. 뭔데? 뭐가 왔네? 우와! 생물도감 있다. 생겼다. 아싸. 우와, 쟤한테 지금 뭐 주나 봐. 스파이,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자. 팔수 있는 거 팔고. 종이 상자 이거 아무 필요가 없을 것 같던데. 잡초. 이런 것도 필요 없을 것 같고. 나머지는 쟤한테 줘야지. 와. 팔래. 맞습니다. 네. 그럼 이제 한번 좀 사보자. 뭐가 있나? 물건을 보여줘. 뭐가 있을까? 가면서 봐. 이거 다 샀고요. 하루에 살수 있는 뭐 기간 한정판도 있나 봐요. 그죠? 이것도 샀고. 이거 사고하는 누구야? 아네모네? 히아신스도 샀고. 아네모나 하나 살까? 하나만 살게. 그리고 장미도 하나 사고. 하나만 살게. 없습니다. 예. 네. 얘한테 생물을 좀 팔아야 되겠다. 다안 되나? 한 번에 좀다 보여주고 싶은데. 큰 패스. 그래, 보내, 보내. 뭐 주고 그 대신에. 만들어 봤지. 어, 그래. 오케이. 디아이 레시피 하나 줬네요. 야. 이거 좋다. 생물 잡어. 이게 더 좋은데? 아, 도끼. 오케이. 예스. 좋아요. 와. 자, 생물도 이게 DIY 레시피가 되게 중요해요, 여러분. 와, 잘 됐다. 와. 새 집도 지을 수 있어. 너무 좋은데? 오카리나도 불고 싶다. 점토. 이거를 하려면 도끼가 있어야 돼. 아, 이거 좋다, 도끼. 홍서. 나뭇가지와 돌. 오케이, 오케이. 이거 만들어 봐야 되겠다. 자, 또 생물 팔고.
현실에서도 이러면 좋겠다. 우리 집 근처에 되게 생물 많은데. 뭔가 좀. 보내주세요. 그래, 선물 좀. 뭐야, 이번엔. 아, 시야. 아네모네 국가. 필요 없는데. 샀는데, 그거. 생물을 잡았어. 마지막이다. 배추 잇나비. 그래, 보내, 그냥. 자, 뭘 주려나, 이제? 오, 오케이, 오케이. 알았어. 어, 물 뿌리기 레시피도. 저 되게 생색낸다. 구리구리. 자, 일단 돌하고 해서 도끼를 만들어야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운신의 폭이 넓어집니다. 해야 할수 있는 게 많아져요. 자, 아까 전에 뭐였지? 나뭇가지? 돌은 하나 있네. 여러분, 이렇게 빛나는 거, 이런 거팔수 있게 될 겁니다. 그죠? 녹아들어 있을까? 저기, 금덩어리 들어있나? 돌 하나, 가자. 아이리스, 거기서 뭐 하니? 여러분, 이렇게 보일 때마다 뭐 잡아줍시다. 여러분, 이 게임 너무 재밌어요. 와, 미꾸라지다. 미꾸라지 두 마리 있지. 추어탕 해 먹고 싶다. 아까 전에 그 도끼였나? 저 도끼였죠. 우와. 나방이다. 가자! 잡았다. 나방. 돌은 하나 잡고, 나뭇가지 없어. 흔들면 나오려나? 오! 이게 뭐야? 와. 하나씩 흔들어보자. 나왔다. 둘, 벌써 나뭇가지 몇 개야? 둘. 어, 안 돼. 아, 쏘였다. 나 버렸어. 아이고, 아이고. 벌집 떨어지네, 이거. 따. 와.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요. 암호부터 털어야 된다는 얘기인가? 났다. 자, 필요한 거 모았으면 됐고, 다섯 개 모았죠? 일곱 개나 모았네? 물고기 한 마리 닦고, 되게 커 보인다, 저 물고기. 짠. 갔다 와라, 와라, 와라. 와,
큰잎 베스인가? 자, 도끼 만듭시다. 도끼. 엉성한 도끼를 만들어 봅시다. DIY 가서 DIY를 하고 얘를 제작하고 엉성한 도끼 만들자. 됐다. 또 만들 수 있는 거 있나? 이거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? 단단한 목재와 철광석이 필요하구나. 철광석은 어떻게 하지? 삽이 있어야 될 텐데. 도끼 말고 삽도 있어야 되는구만. 잠깐만. 새로운 생물밖에 안 되나? 똑같은 거 안 되나? 한번 해보자. 또 잡았다. 팔아도 된다. 새로운 생물만 받는구나. 오케이, 오케이. 알았어. 그러면 나방. 나 미꾸라지도 안 줬던 것 같은데? 그죠? 부엉씨. 부엉이는 박사인데, 그죠? 박물관장 부엉씨. 우와. 우와. 야. 와, 부엉씨가 머무를 만한 곳을 찾아봅시다. 이렇게 해서 어? 생물 더 이상 안 받네. 아, 이제는 제가 받아주나 보다. 자, 부엉씨가 살만한 곳을 어디로 할까요, 여러분? 어디가 좋을까? 가볼까? 장소가, 넓은 장소가 필요하다는데? 넓은 장소면 어디가 좋을까? 봐. 지도. 지도. 저 안내소 뒤편? 안내소 뒤편. 여기다가 지어볼까요? 이런 데다. 오, 여기 넓다. 좋다, 여기. 가가 너무 가까우면 안 되네. 여기 여기 여기. 여기 좋다. 부엉씨. 와. 맞아. 그다음에 나방 엄청 많이 다녀야 되네. 불빛 불가에 오는구나. 난 이제 뭘 해야 되지? 봐. 씨앗을 심고. 일단 씨앗을 심자. 오, 여섯 개나 줬네? 심기. 자, 심자. 자,
자동적으로 심어지네요. 다음에 하얀 장미의 씨앗도 심고, 그리고 웅성한 토끼 목재를 가서 도끼로 먹 도끼로 목재 한번 사볼까요? 이건 무슨 목재가 다르네? 부스러운 목재가 있고 그냥 목재가 있네. 너무 많이 찍었다간 또 쓰러지면. 이게 무슨 목재야? 단단한 목재가 있고 그냥 목재가 있네. 이건 부드러운 목재. 엉성해서 잘라지지가 않아. 세 개 나오나 봐요, 세 개. 더 이상 안 나와. 한 나무에서 세 개 나와. 부드러운 목재로 뭘 만들 수가 있지? 그래서 그냥 목재가 하나 더 있어야. 그다음 철광석이 있어야 되는데? 철광석 어제가 없으니까. 철광석이 없으니까 데일 안 되겠네. 지금 벌써 DIY 레시피 보자. 뭐가 있나. 지금 만들 수 있는 게 이것도 부드러운 목재가 있으면 이거 만들 수 있거나 물뿌리개. 그 다음에 엉성한 도끼는 있고 이거 단단한 목재가 단단한 목재가 있어야 되는구나. 철광석이 있어야 되는데 철광석을 해야 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철광석이 없어. 철광석이 그죠? 철광석이 없다. 그러니까 빨리 삽을 지금 해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나뭇가지 세 개 요거 하나 만들어서 해놓고 오늘 마치겠습니다. 자, 나뭇가지 하나 해서 하나만 더 해서 요거 하나 설치해 놓고 나중에 다 팔고 다방 팔고 있었어용. 이주비용. 역시 악덕업자 얘기는 맞습니다. 그죠? 그래서 뭐 이거 거의 너골리 마을리즈 거의 다 먹은 것 같은데? 아닌가? 뉴 벌목의 제왕 열 물고기 박사가 되어보자. 네 마리 더 잡으면 되고 여덟 마리 더 잡으면 되네. 잠깐만 그 전에 생물 도감도 있네요. 배추인나비 와 이거 출연 시간도 있네. 오 다방 밤에서 물고기 와 물고기 도대체 몇 개나 돼? 봐. 광어 보자. 광어 가자미 가자미 와 예쁘다. 그리고 이제 됐고
100%에서 더 팔고 싶어. 팔 수 있는 것들. 그렇죠. 이건 내일 써야 되고. 그렇죠. 산도 아니고 이거 나방. 아 이건 내일 그걸로 바뀌어야 되고 단단한 목재 필요하고 부드러운 목재 팔아보자. 네 그리고 DIY로 횃불 하나 만들어서 설치해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호호호. 눈이 퉁퉁 부었어요. 그죠? 지금 여기다가 해놓을까? 바베큐 옆에다 해놔야지. 와 좋다. 불 어떻게 붙이나? 와 됐다.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자고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